하며 마음을 다잡고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정리합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검도인들의 축제, 한국사회인 검도대회가 서울 잠실올림픽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국내에서는 2,200여 명의 선수가 일본, 대만 등 해외 7개국에서 80여 명의 선수가 출전했는데요. 그는 오늘 대회 출전이 아닌 다른 이유로 참석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와중에도 목을 푸는 병주 씨. 지금부터 사회 체육의 저변할 때와 검도 수천 명이 모인 대회 개회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래도 애국가를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뭐 다른 애국가보다 검도협회에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검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또 저한테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빠지지 않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32회 한국사회인 검도대 개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바리톤 조병준님께서 독창으로 1절을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나라 만세 길이 보존하세. 해외 7개국 80여 명의 선수가 개회식이 끝나고 진검 시범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여성 검객의 화려한 무예 솜씨가 검도인들의 관심을 끄는 동안 병주 씨도 진검을 몸에 찹니다. 텅 빈 공간을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머릿속에 동선을 그려보는데요. 자신의 공연 순서를 앞두고 긴장이라도 한 걸까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근육을 편하게 풀어봅니다. 공연을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중이에요. 워낙 뭐 공연을 많이 해서 긴장은 안 됩니다. 하지만 항상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감사와 매 순간이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직접 뭐 연습을 안 하고 있을 때도 머릿속으로 제가 하고 있는 장면들을 연상을 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 한국을 빛낸 인물대상 성악부분 대상을 수상한 바리톤 조병준님께서 축가를 불러주시겠습니다. 바리톤 조병준님은 검도 5단 사범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검도하는 성악가 바리톤 조병준입니다. 저는 오늘 조선시대 때 육진을 개척했던 호랑이 장군이셨던 김종서 장군의 시조로 우리 검도인의 기상과 호연지기를 표현해볼까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힘을 집중시키고 진검을 휘두르는 병주 씨. 춤을 추듯이 동작은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칼끝은 단호합니다. 작품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잔대 말변성의 일장검 짚고 서서 긴 바람 한 소리에 거칠 것 없으라 장백산의 추운 겨울
국경을 지키는 장수의 힘찬 기상을 관객들에게 노래로 전하는데요. 적은 저 선배야 우리 아리 살아있더랴 어떻다인가 과상을 누가 먼저 하리요. 감동의 박수 갈채가 쏟아집니다. 아 너무 멋있다. 아이고 한번 나갔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거 그냥 쉬운 게 아닌데 지금 팬 생겼다.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제가 팬이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열심히 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소름이라 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멋있습니다. 그의 노래에 감명받은 관객들 사인 요청이 쇄도하는데요. 검도인이자 성악가인 그의 남다른 행보에 응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음악 하시면서 검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런 큰 데에 또 솔선수범 나와서 성악과 함께 검도도 할 수 있다는 걸 본인이 직접 시연도 해주시는 거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검도인들의 축제. 20대부터 70대까지 나이도 직업도 다양한데요. 여성 검객의 외국인들도 눈에 많이 띕니다. 수련한 기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지만 승부의 결과보다 검도인들이 한데 어울리는 데 의미가 있죠. 저희가 교검지혜라고 해서 호구를 입고 죽도를 같이 대보면 그 사람과 항상 이렇게 친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검도인은 다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래보다는 검도를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어렸을 때. 그러면서 음악가로서 밸런스를 잡는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운동과 예술이 같이 저를 지탱해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그 제가 유학을 가고 싶어 했었을 당시 가야만 했던 당시가 IMF가 터져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근데 제가 이 검도 사범으로 이태리에 갔던 것이 계기가 돼서 제가 공부도 더 할 수 있었고 검도를 배운 것이 이렇게 쓰일 줄 예상이나 했을까요? 유학 갈 방법이 막막하던 때 검도는 성악가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해외의 검도의 매력을 알릴 뿐 아니라 성악가로서 토대를 다졌죠. 지난 9월 대흥동 우리들 공원에서는 제8회 인디 음악 축전이 열렸습니다. 오로지 연주력과 음악성으로 검증된 뮤지션 총 12팀이 참여해 그동안 쌓아온 역량과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산하는 무대였습니다. 실버글래스 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부터 국악, 포크, 락, 컨트리 등 다양한 음악 장르가 소개될 뿐만 아니라 각 장르 간의 소통도 이루어졌는데요. 그 시각 병주 씨도 분장실 거울 앞에서 옷 매무새를 고치며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장르의 음악인 친구들과 색다른 공연을 계획했습니다. 좋은 멤버들하고 같이 한다라는 공동작업이라는 게 참 좋고요. 실질적으로 뭐 오페라 가수가 이렇게 락적인 요소와 또 이런 어떤 관객들의 다른 색깔을 보여주는 콘서트 이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동생 은주 씨와 함께 무대에 선다는 건데요. 그녀는 축제 진행을 하면서 오카리니스트로서 오빠와 함께하는 콜라보 무대를 연습해왔습니다. 블루글라스라고 음악에도 합이 맞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오빠랑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거를 추구하고 하는 무대는 저는 진짜 설레이고 되게 좋아요. 오늘은 좀 특별히 더 마음적으로 되게 특별한 공연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연 기대하고 있어요.